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오늘은 그녀는 예뻤다 황정은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할로윈 메이크업 한다고 머리를 묶었더니 황정은 그 김해진 예전 모습 떠올라가지고 바로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요. 재미삼아 해본 거니까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메이크업 가시오다! 먼저 킬커버 제품으로 얼굴 전체를 발라줄게요. 지금 그녀는 예뻤다를 보면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완전 진짜 짱 재밌어. 황정음의 일자 눈썹을 연출할게요. 아, 진짜 재밌죠? 아, 진짜 해찜 꿀잼 짱짱짱짱. 네, 다음은 눈썹에 색을 입혀줄게요. 살짝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색으로 쌍꺼풀 라인을 채워주고요. 황정음의 도톰한 애교살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브로우로 연출을 해볼게요. 톡톡한 콧대도 만들어줍니다. 아이라인 대신에 진한 브라운 아이섀도우로 아이라인을 자연스럽게 연출해 줄게요. 다음은 하이라이트죠. 볼터치. 볼터치가 아니라, 홍조 만들기? 이 제품은 채도가 꽤 낮은 핑크색이라서 홍조에 적합할 것 같아서 사용해봤어요. 눈 밑에 팍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린다기보다는 색칠한 느낌? 홍조의 울긋불긋함을 더하기 위해서 같은 제품으로 면봉을 이용해서 톡톡톡 찍어줄게요. 그리고 살짝 손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입술은 같은 제품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요. 이전에 피에르 메이크업 때문에 입 주변이 살짝 붉네요. 톡톡톡 이렇게 발라주고 누디한 색으로 전체 입술에 발라줄게요. 마지막 포인트 바로 황정음 보조개인데요. 이 아이브로우로 살짝 터치해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완성! 편집 빨리 끝내고 그녀 예뻤다 또 보러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날 되세요. 여러분, 영상이 늦어지고 있어요. 다음 1분 브이로그 하울 패션 영상이 업로드 될 거니까 구독하고 다른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그럼 여러분, have a beautiful day. Bye. 안녕. 안녕. 또 봐요.